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주셨는데 제가 뭐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 강연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생긴 걸로만 봐서는 신뢰감 갖기가 좀 어렵다고 제가 판단해서 일단 마스크도 썼고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조금 더 드리면 저는 은행에는 2019년에 입행을 했어요. 2019년이면 3년밖에 안 됐는데 그전에는 여의도에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펀드들을 운용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는지 어떻게 제 경험상 어떻게 진입했었는지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무엇이 어떤 경험들이 필요했었는지 이런 것들 질문 주시면 또 대답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맨 첫 장, 목차를 넘어서 첫 장을 보시면 여기 지금 대부분 제가 20대 초반,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 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하고 계시거나 해보셨어요? 어떤 거 투자하고 계시죠?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이요? 네. 주식을 직접 사셨나요? 네. 대단하신데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안 하고 계신 거네요. 통장 있으신 분? 통장은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사실 안 해보면 너무 멀어 보이기도 하고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그런 일이에요. 투자라는 게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짊어지고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여기에는 이제 리스크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주식 투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미지들 나온 것들 중에 좀 재밌는 것들만 모아왔어요. 여기 지금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애기가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이죠. 이런 걸 보통 여의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매매라고 불러요. 기도매매. 사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뭐 그래서 인터넷 콘텐츠 중에 이렇게 주식 창 띄워놓고 실제로 목사님 옷 입고 나와서 막 연출하는 상황 연출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는 걸로 봤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되게 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중에 주식하셨다가 안 좋은 결과를 보셨다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으신 걸로도 알고 있고요. 제 친구도 절대 주식 안 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주식을 국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이제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 그 응팔 보셨어요? 응팔에 그 성동일 아저씨가 한일은행 다니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때 금리 얼마였는지 나온 거 혹시 기억나세요? 17%. 네, 은행 금리가 17%였어요. 근데 지금 은행 금리 얼마인지 아세요? 4.5%. 차장님 가셨네. 2%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1% 받는 거죠. 내가 100만원 저축하면 1년 있다가 101만원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금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인플레이션들은 이런 물가의 상승도 있지만 우리한테 가장 심각한 것들은 주거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상승하는 것들이 우리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니까 뭔가 우리는 투자를 해야 이 시대를 좀 따라갈 수 있다. 과거에 차곡차곡 쌓아져 되는 시기는 아니다 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주식 투자에서 오는 그런 실패 사례들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고 잘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투자에 대한 거창한 정의가 나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벤저민 그레이엄 잘 모르시죠? 벤저민 그레이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의 스승 정도 되시는 그분 뭐 직접 두 분이 만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을 보고 워렌 버핏이 투자 철학을 뭐 확립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앞에 그래도 저에게 힘을 주시는 가장 적극적이신 참여자분께서 요거 한 번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괜찮은가요? 네네. 투자랑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다. 네. 원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서 하는 투자들은 원금 지키기는 쉽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기업 고객한테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골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은행에 들어와서 이렇게 상품을 살펴봤는데 두 개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예금하고 적금. 원금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원금을 까먹지 않을 투자 전략을 세우라는 얘기지 원금이 꼭 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개념은 리스크를 내가 짊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철저히 분석을 하고 생각을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그런 고민 없이 뭔가에 투자한다는 거 이게 투기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최근에 뭐 코인들 같은 것들이죠. 저는 코인을 잊지 않는 사람이지만 최근에 코인 씬이라고 표현하죠. 코인 씬에서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과도기 안에서 최근에 나타났던 루나나 테라 같은 사태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럼에도 뭐 코인 시장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코인은 왜 투자가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이 가치 평가가 어렵거든요. 이거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투기로 일단은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서 약간 최근에 변화가 있는 것들은 실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변화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투자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어떻게 살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적정 가치보다 현재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립해 나가는 게 투자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기준을 어떻게 가질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재무학에서 배우실 수도 있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다 보면 아 이런 게 기준이구나 라고 깨달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투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아 막연하지만 뭔가 이렇게 기준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올 때 투자의 기준이 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막연했어요. 그때 당시에 선배들한테 물었을 때도 기업 가치의 평가에 절대 기준이 있느냐 이런 걸 물었을 때 없다 그랬거든요. 그건 네가 정하는 거야, 네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뭔가 정답이 있다라고 환상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적정 가치야. 그리고 이런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 사람이 모아지면 그게 컨센서스가 되는 거죠. 그게 시장에서 가치로 평가받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시장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투자 가능한 주요 상품들이 있어요. 아까 주식을 말씀하셨는데 주식 말고도 우리는 굉장히 투자 가능한 상품들이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 펀드도 있고 ETF도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 끝에 ETF라고 붙어있는 F가 펀드예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펀드라는 얘기고요. 채권이 있고 원자재 파생 상품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직접 투자해 보신 것들은 많지 않을 텐데 뭐 여기 없으시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아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인데 아 얘가 제일 마음에 든다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지금 오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작해 보는 것. 제가 사전 질문을 받을 때 사전 질문이 17개가 왔었는데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 투자의 방법론 같은 것들이었어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투자는 내가 의사결정하고 내가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그걸 진행해 나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게 무슨 우리가 수학공식처럼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20살 넘어가고 나서 정답이 있는 문제를 풀 게 별로 없잖아요. 다 정답이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잖아요. 투자도 거기에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고 시행착오를 겪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전재산을 잃어도 여러분은 한 5년 있으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투자를 조장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시작해보시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뭔가
한 번씩은 이 자료 가져가셔도 되니까 읽어보시고 꼭 마음에 드시는 것들을 하나씩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서 펀드 운영을 했던 사람이니까 주식시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향후에 좀 이따 질문이 다른 거 있으시면 제가 대답을 드리겠는데, 주식과 펀드에 대해서 이 개념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넣어놓은 거고요. 주식은 종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주식이죠. 펀드는 그런 주식들이 담겨져 있는 바스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바스켓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장단점이 있는데, 제일 큰 차이점은 주식은 각각 종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가 해야 되죠. 내가 이 종목을 언제 살지, 언제 팔지 이런 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펀드는 그 의사결정을 펀드 매니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밥 먹고 그것만 하잖아요. 월급 받고 그것만 하니까 우리보다 잘할 거라고 일단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원소위가 펀드 매니저보다 수익률이 높을 때도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사실 수익률의 차이는 단기간, 일시적인 수익률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간으로 가면 펀드 매니저가 원소위보다 잘하겠죠. 아무래도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도 펀드 매니저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자산 구성을 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하고 펀드는 과일과 과일 바구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주식을 두려워하시는 이유 중 주식을 혹시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주식시장이나? 네? 방금 누가 말씀하셨죠? 분명히 누가 말씀하셨는데? 떨어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무조건 오래를 믿는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어요. 여기에 투자 실패한 사례, 우리가 실패한 사례를 보면 이걸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오래 들고 있으면 주식이 우상해야 할 거라는 믿음은 좀 미신에 가깝죠. 그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린 건데, 삼성전자라는 회사하고 KT라는 회사의 주가를 한 20년 정도 이렇게 트래킹해서 보여드린 건데, 삼성전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이고, 그 다음에 주가도 굉장히 꾸준히 잘 올라온 비교적, 그럼에도 삼성전자도 중간중간 30%씩 빠지는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우상향하는 방향이 안정적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들고 있었으면 당연히 뭐 수익이 났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뭐 1, 2, 3위를 다투는 통신회사인 KT를 만약에 우리가 20년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거 표를 보면. 이 중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생겨났고, 애플이 주가가 그렇게 2,000조가 넘는 주가를 형성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100배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들도 있었고, 근데 나는 이걸 만약에 6만원에 사서 들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4만원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닌 거예요. 장기 투자의 전제는 이 회사나 이 펀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 확인하는 게, 여러분도 혹시 제가 전공을 잘 모르니까 EPS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EPS? 처음 들어봐요. 네? 안 들어보셨어요? EPS는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예요. 영어 써도 됩니까? Earning per share. 가본 좀 안 되지만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Earning을 이 총 주가로, 이 총 주식수로 나눈 건데, 이 옆에 보시는 영업이익, 이 forward 영업이익이라는 게 12개월을 앞서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EPS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는. 근데 KT는 보시면 얇은 선이 이 이익인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이 회사를 장기 투자하려면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돈을 까먹고 있는지, 그러니까 까먹진 않죠. 까먹진 않은 거죠. 버는 양이 줄어드는 거지.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냐?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여러분 지금 주변에 전기차들 많이 보시죠? 부쩍 많아졌죠? 테슬라들 돌아다니는 것들. 그럼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향후에 더 많아질까요? 이 테슬라 돌아다니는 차 양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전기차 더 많아지겠죠. 이런 전기차에 관련된 회사들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직관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뭔가 미래 산업에서 미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장하겠구나, 그 자체로 그 산업이나 그 기업이, 이런 관점들을 찾아내는 거죠. 종목으로 볼 때는 이게 단기적인 시각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유행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예전에 화장품 중에 뭐 유행하는 상품이 아이템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해당 상품의 주식을 사는 그런 게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이 많이 팔릴 테니까. 그리고 뭐 특정 상품이 어디가 유행한다, 뭐 브랜드 같은 것들, FNF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가 나왔을 때 처음에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 회사 되게 이미지도 좋고 못 보던 회사인데 굉장히 성장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공유가 나오니까 일단. 그죠? 근데 주식은 안 사보셨을 텐데, 그 회사가 처음에 제가 봤을 때 회사의 가치가, 회사의 가치를 우리가 그 총 발행된 주식수의 양을 우리가 금액을 표시한 걸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이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8조예요. 너무 놀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은 단기적인 아이템에서도 발견이 가능한데, 펀드는 산업적으로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나 향후에 뭐 좋아질 만한 산업들 뭐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메타버스. 맞아요. 메타버스. 아직은 돈을 벌고 있지 않지만 메타버스 환경이 점점 늘어나는 건 뭐 사실이죠. 그런 것들.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할 때 중요한 게,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얘네들은 처음에 거품으로 이렇게 확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는 기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방향성은 맞다는 거죠. 방향성은. 방향성이 맞다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 스텝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 향후의 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지면 이게 펀드로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펀드도 어차피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이제 요 다음 페이지, 왜 나는 투자에 실패하는가 두 번째를 보시면, 최근 상황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셔야 돼요 이제. 네. 저도 뉴스를 몇 살 때부터 봤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일단 주식을 한 주 사면, 뭐든 한 주 사면 뉴스를 거의 매일 챙겨보게 돼요. 그래서 주식이든 펀드든 뭔가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권하는 게, 사회에 관심을 갖고 글로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꼭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실패한 투자 사례 2번에서 뉴스와 전문가들이 시장 전망에 휘둘리는 투자, 이게 뭐냐면 시장이 빠져 있을 때,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해요.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나스닥 시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악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호재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뉴스 보면 다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곧 막 망할 것처럼, 경기 침체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망할 것 같고, 그런 뉴스를 밖에 없거든요. 이게 뭘 표시했냐면, 요 빠져있는 지점에서, 내려가 있는 지점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체크해보면 다 부정적인 뉴스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의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뉴스는. 그러니까 뉴스가 약간 후행적이잖아요. 기자가 기사를 쓰려면 현상을 보고 분석해서 자기가 소화해서 글을 쓰니까 그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뉴스는 필연적으로 후행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왜 뉴스가 중요하냐, 이거는 뉴스를 계속 트래킹해서 팔로우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투자할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빠져있을 때 불안한 뉴스를 보고 보통 사람들은 내 투자 자산을 매도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뉴스에 온통 불안한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야 이거 세상 망한대더라 팔아야지 이거 도저히 못 갖고 있겠다 그렇게 해서 팔거든요. 근데 또 언제 사냐면 뉴스에 온통 장밋빛으로 기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시장 막 한참 꼭대기에 있을 때. 보통 그럴 때 뉴스를 굉장히 막 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간다 시장이 간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 시장에 진입하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소행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가 나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신봉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뉴스 자체의 팩트, 그 순간에 그 지점에서의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뉴스의 흐름이 중요해요. 뉴스의 흐름이.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우린 이미 투자자가 된 거예요. 그런 관점도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그럼 악재가 이렇게 큰 악재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반등할 건가, 얘보다 좀 덜 악재의 강도가 좀 약해지면 그러면 시장은 바닥에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악재가 계속 막 나온다고 해서 아 악재 계속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야 이런 의사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악재가 나오면 이 다음엔 뭐가 나올까,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그 예상치 이런 것들이 실제치보다 먼저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서베이를 해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뭐 이런 의사결정들을 서베이를 하는데 그 서베이가 돌아서면 실제로 시장도 돌아서고 경제지표도 돌아서고 이런 경향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계속 뉴스에 끌려간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아 다음엔 어떻게 될까를 항상 상상해 보는 것. 틀려도 괜찮아요. 펀드 매니저들도 그걸 다 맞추지 못하니까, 애널리스트들도 그걸 다 맞추지 못해요. 절반 맞추면 잘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남들은 욕하겠죠. 절반이나 틀려놓고 월급을 저렇게 받냐. 근데 스스로는 절반 맞췄으니까 난 바꿔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에 끌려가는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최소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실패 사례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최근에, 근데 다행히 여기는 코인 하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있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있는데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표정을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저는 코인 저도 했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뭐 지금 뭐 박살나 있지만 뭐 코인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떤 기준에서 샀는지가 명확하면 그런 결정은 저는 사실 뭐 실패하더라도 경험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너무 많이 샀는데 어쨌든 내가 이 투자 자산을 사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전 과정을 내가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본부장님, 여기 본부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했던 얘기인데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요새 제가 볼 때 최악의 그 투자 이 스타일 케이스 이게 뭐냐면 문자가 막 와요 저한테. 무슨 리딩방, 투자 뭐 정보방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오냐면 수요가 있으니까 오는 걸 거 아니에요. 수요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공급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문자에 뭐라고 써있냐면 단돈 몇천 원짜리 주식이 내일 폭등한대요. 내일 상한가 가고 뭐 1000% 오를 거라고.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런 거 여러분이 알면 저한테 알려주실 거예요? 안 알려주겠죠. 왜 알려줘요? 자기가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비상식의 영역인데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의 욕심이 그
비상식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흐리기 때문이죠. 근데 최소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에는 속지 말아야 된다고 일단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우리 삼촌한테도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 경험이 생각나가지고 제 현직 매니저일 때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이 내용을 한참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 기관명 이런 것도 다 엉터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말투, 자신감 이거에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시라는 그리고 그 전화는 전화도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전화를 한 10년 전에 받았는데 지금도 문자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가 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한번 통화한 사람 그러니까 관심군 이런 걸로 막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화도 받지 마시고 대꾸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투자 실패한 투자 사례 3번에 급등하는 자산 가격을 보고 따라가는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이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우울한 뉴스에서 막 매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 정반대인 거죠. 급등하니까 이 포모가 뭐냐면 소외되는 벤터라는 거잖아요. Fear of fade out 뭐 이런 거 아닌가요? Missing out이네요. 네. 어쨌든 소외되는 공포. 남들은 다 먹고 있는데 나만 못 먹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 지금 막 찰지도 몰라. 그리고 올라타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먹고 있으니까 남들이 먹고 있다는 그 남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그것이 내 판단 근거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컨트롤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기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판단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아 얘가 진짜 계속 성장할 산업이고 기업이고 자산인지에 대한 평가를 내가 스스로 냉정하게 할 수 없다면 의미 있는 비중의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의미 있는 비중의 투자를 하시려면 내가 스스로 뭔가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되는 자산 그게 펀드가 됐든 주식이 됐든 ETF가 됐든 뭔가가 내가 의미 있는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건 내가 그 자산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산다 그런 것까지는 말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거 금 ETF, 금하고 유가거든요. 이게 WTI라는 게 서부 텍사스단 원유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약간 실무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원유 같은 것들은 장기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어떻게 하지? 진짜 깜짝 놀랐네. 어떻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니까 질문하시고. 아 그래요? 심리적인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냥 막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물가 파동이 심해서 변동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느꼈어요. 아 전쟁 때문에 어떤 물가 많이 올랐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변동성이라는 얘기니까. 네. 빨리 생각난 거 있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이런 거 왜 안 되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시장에서 커머더티라고 불러요. 커머더티가 뭐냐면 이 시즌 그러니까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왜 영어로 생각나죠? 시즈널리티라고 불러요. 계절성. 그러니까 이게 꼭 이 시기가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이벤트가 발생하면 갑자기 수요가 몰리고 그 이벤트가 소멸되면 수요가 사라지는 그런 자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 자체로 부가가치가 성장하지 않는데 그런 시장의 이벤트가 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막 등락을 보이거든요. 유가가 최근에 오른 건 아까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공포 그게 작동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가격 움직이는 거랑 실제 수요는 굉장히 실제 수요는 천천히 움직이죠. 실제 수요와 공급은. 근데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동해서 가격을 막 변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장기 투자 만든다는 얘기가 얘는 거대한 박스 안에 갇혀서 한 20년이고 30년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커머더티, 시즈널리티가 있는 상품들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 투자의 대상은 그 자체로 부가가치가 커지는 애들, 산업이 확장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 막 하이를 찍었다 그랬을 때 금 막 쫓아가고 그러는 그런 투자 방식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원유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원자재 막
가격 많이 오른다고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럼 뉴스를 보고 아 이제 원자재가 가는가 보다. 그리고 딱 사면 이제 끝에 벌려가지고 이런 상품들의 성격이 보통 가격이 단기에 오르고 장기간 빠져요. 그러니까 6개월 오르고 4년 빠져요. 이거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다 그래서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얘가 정말 이렇게 급등할 만한 원인을 갖고 있는지가 판단이 되나 내가 스스로 납득이 되는지가 일단 중요해요. 그냥 가격만 보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투자자 중에 스캘퍼들이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철저히 룰을 지키죠. 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면 들어가는 가격과 나오는 가격을 결정해놓고 보통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는 거고 우리 같이 일반적인 투자자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 가격에 휘둘려서 하는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가 어려운 이유 여러분 직접 투자 다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직접 투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안에 있나요? 투자 상품의 선정 국가 선정 이건 지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섹터의 선정 종목의 선정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종목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대상 자산을 일단 선택해야 되고 채권이든 주식이든 뭐 파생상품이든 그 안에서 내가 뭘 할지를 선택해야 되고 지역도 선택해야 되고 산업도 선택해야 되고 기업도 선택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을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종목 투자를 계속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버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제가 이제 펀드매니저 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식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주식 뭐 사야 되냐고 물어봐요. 저는 삼성전자를 사거나 펀드를 가입해라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친구 대답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 좋은 정보 없냐고 그거 말고 니네만 아는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그거 없어요 사실.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따라다니는 투자는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는 펀드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주식을 하는 것과 펀드를 하는 것의 차이 가장 큰 차이 아까 뭐라 그랬죠? 너무 질문 한쪽에만 드려서 주식을 하는 것과 펀드를 하는 차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어? 옷에 나왔어.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누가 대답하신지 몰라요. 스스로 의사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펀드는 매니저가 의사결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매니저가 믿을 만한 놈인지 아닌지는 사후에 판단하는 거지만 어쨌든 월급 받고 하는 일이 그거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보시는 상품도 선정하고 국가 지역도 선정하고 섹터도 선정하고 기업도 선정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계속 해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수라고 보시면 돼요. 운용 보수라는 것이 보통 1년에 한 1% 정도 받거든요. 그렇게 비싼 보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직접 할 수 없으면 펀드를 일단 가입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펀드를 가입할 때는 어떤 산업의 방향 요 정도는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이런 거 하시는 거 좋아요. 반도체 이런 거 하시는 거 좋아요. 가격이 막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아 하다가 아 나 망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방향성이 맞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만 의사결정하고 펀드를 가입하면 그 안에서 다른 세부적인 의사결정은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어려운 것이 내가 결정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아까 미국 주식 하신다 그랬잖아요.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상이 안 좋을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어려워. 네, 그렇죠. 의사 결정은 뭔가 지금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하죠. 사실은 뭐 펀드 매니저들도 난감할 텐데 지금 현금 비중을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자기 전략에 따른 거니까 이게 내가 의사 결정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면. 한동안 이런 기간이 지속되면 방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각한 일을 겪으신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펀드로 먼저 시작하시길 권해요. 저한테 아까 사전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투자 방법론 중에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성장성이 높은 산업의 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 중국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엉망인 것 같은데 중국이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중국 펀드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내가 아, 이 산업적인 지역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어렵다 라고 하면 이제 뭐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죠. 서로 이렇게 의사 이 정보교류를 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그때 하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하락을 해서 하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 불안하고 안 되면 얘한테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한테 추천하지 않는 게 잘 될 땐 안 찾아와요. 저한테 주가 오를 땐 안 찾아와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라 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분들한테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펀드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이제 투자법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시간 여유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법 첫 번째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아까 뭐 주식이 뭐 투자 대상이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 투자하는 방식 중에 자산 배분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자산이라는 거는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뭐 대체 상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지역별 상품별로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특정 섹터가 날아갈 때 그 수익률을 쫓아가진 못하겠지만 글로벌 전체 평균 수익률은 쫓아간다. 시장이 어려울 때도 어느 정도 방어되면서 간다. 이런 개념의 그런 투자 방식인데, 그런 걸 자산 배분 투자라고 불러요. 그런 방식이 가장 속편한 방식이죠.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좀 낮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ETF로도 하실 수가 있고, 펀드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TF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좀 연장선인데, ETF는 사실 주식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직접 매매 의사결정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주식처럼 사고 팔기 때문에 ETF를 나는 이게 방향성이 맞아 그래서 이걸 계속 가져가겠다 확신이 드셨으면 그걸 계속 혼자 사셔도 되는데, 스스로 사셔도 되는데 중간에 막 의사결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려워지니까 저는 ETF보다 펀드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ETF도 좋은 투자 방식은 맞아요. 이거를 어떤 특정 종목이 아니라 산업 단위로 지역 단위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의 리스크가 이렇게 오버되지 않아서 ETF도 저는 괜찮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은, 최종 의사결정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쉬운 투자는 아니다. 그리고 첫 번째 투자 방법에서 자산 배분형 ETF나 자산 배분형 펀드는 내가 한번 찾아볼 만한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두 번째 투자 방법은 핵심 위성 투자 방법인데, 이거는 내 나름대로 자산 배분을 해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어느 정도 투자하고, 한국 주식을 어느 정도 투자하고, 뭐 여기저기 나눠보는 건데, 핵심 되는 자산을 일단 하나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 펀드 매니저가 운용해주는 펀드를 한 내 전체 자산의 한 50% 투자하고, 나머지 50%를 나는 코인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른 걸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시드머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은 아까 자산 배분형 같은 것들을 처음에 안정적으로 내가 얘는 좀 길게 투자할 상품이야 라고 생각하고 길게 처음에 시작하시는 거하고, 하나씩 펀드를 늘려가시는 방식이 좋아요. 처음에 뭐 난 완전히 세팅해놓고 난 이대로 쭉 갈 거야 이렇게는 안 되니까, 주간의 의사결정이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씩 펀드를 늘려가겠다, 대신 내가 얘는 정말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하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한 30년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52년에 어떨 것 같이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 아들이 2014년생인데 저희 아들은 저보다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메타버스 말씀하신 게 메타버스가 지금도 터무니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 미래학자 중에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미래가 궁금하다고 하면 뭘 보라고 했냐면 자기 집에 있는 중학생 아들이 뭔 짓거리 하는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미래라고. 이해 안 되지만 이게 미래가 될 거라고. 그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던 게 그분은 이제 연배가 있으셨으니까 나는 남들이 밥 먹고 와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자기 밖으로 사진 찍어놓고 이러는 게 도대체 이게 왜 관심거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아들이 맨날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 블로그 하고 있었던 거죠. 블로그.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간다는 거죠. 근데 이 기성세대들이 미래산업을 다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핵심 투자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해보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경기 사이클, 이거는 산업적으로 섹터 투자에 한번 도전해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기차도 여기 들어가 있고 태양광, 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아니면 뭐 전기차 배터리, 밧데,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서 ETF들이 각각 다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이 ETF를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ETF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투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ETF를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ETF 안에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관심을 갖고 날 잡아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얘네들은 그 일을 잘하고 있고 그 일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관심을 갖고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하면, 우리 엑셀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복잡한 엑셀 창 탁 띄워놓고 셀 하나씩 눌러가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얘가 이 작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게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이잖아요. ETF가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ETF를 하나씩 뜯어본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저보다 훨씬 빨리 습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섹터 투자에 한번 도전해본다는 건 ETF를 공부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투자가 어려운 거, 이건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그 개별 주식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아 진짜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프리카 TV를 갖고 있었던 펀드 매니저들은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변동성이 워낙 심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순간순간에 보면은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서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팔로우하지 않으면 사실은 종목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 예를 들었지만 여러 다른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SNF 이런 것들 장기간으로 놓고 보면 성장하는 산업들이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저도 아프리카 TV를 매니저 할 때 탐방을 한, 기업 탐방을 한 5번 정도 갔었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 투자 타이밍보다 훨씬 늦은 타이밍에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난 분석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난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다, 잘 안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반영을 못 해주니까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의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랑 또 다른 문제라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이. 종목 투자도 근데 하나 정도는 내가 스터디한다고 생각하고 도전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종목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금융계 그 기업에 취업하시거나 하실 목적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면접을 준비하실 때 혹시 그 지금 직장인이세요? 그 어떤 계열의? 행정 계열이에요? 사기업은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사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처음에 면접 보러 갈 때 그 기업의 이 사업 보고서 같은 거 읽어보신 적 없죠? 이 종목 투자를 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사업 보고서라는 걸 찾아볼 기회가 생겨요. 관심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의 성과가 어떤지가 쭉 나와 있고. 그럼 그걸 읽어보면 이거는 뭐 이 투자와 관련 없이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취업에 관련된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면접 보러 가시기 전에 사업 보고서를 꼭 읽어보고 가세요. 그러면 면접관이 질문할 때 면접관이 기대하지 못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건 뭐 사족이지만 어쨌든 이건 투자에도 정말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 인생을 사는데도 어떤 기업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사업 보고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업 보고서라는 거는 금감원 다트라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DART.DART라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데 기업 이름 치고 들어가면 이런 것들 한번 보고 면접 보러 가면 대답의 퀄리티가 훨씬 달라요. 혹시 나중에 이직을 생각하시거나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뭐 어디 탐방 갈 때도 그렇고 뭐 이직은 저는 금융계에서만 했으니까 아니지만 사업보고서 읽으면 질문하는 자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뭔가 대답하는 느낌을 가져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은 주식, 좋은 펀드 고르는 법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역발상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15년을 한번 볼게요. 2014년부터 한번 볼까요? 2014년에 수익률 꼴찌에 일본 주식이 있잖아요. 2015년에 수익률 어디가 있나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가 있죠. 그리고 2015년에 수익률 꼴찌가 신흥국이잖아요. 2016년, 17년 보시면 신흥국이 최상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15년에 신흥국 주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신흥국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망했다고 생각했겠죠. 아, 나 왜 하필이면 신흥국을 샀지?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기 그 자리에서 팔고 끝낸 사람은 그 손실이 확정이 됐겠지만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매수 의사 결정을 했던 사람은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라는 거는 시장에 이렇게 시선이 쏠려 있는 데에만 우리가 시선을 두지 말자는 얘기예요. 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데들 중에 아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관심. 그러니까 저는 이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 보고 되기도 있지만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수익률이 전해 꼴찌였던 게 그 다음에 상위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케이스들을. 여기 뒤에는 약간 금융 전공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재무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알아야 될 것들을 조금 써놨어요. 시가총액이 뭔지 아세요 혹시?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한 주에 한 6만 얼마 정도 하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6만원짜리 회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삼성전자 6만원이라는 얘기는 그 발행된 주식수와 발행된 주식수만큼 6만원짜리 증권이 나와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다 합친 게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 아니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비하면 안 되죠.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여기 예로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66,300원이고 한 주에 LG생활건강은 883,000원이에요 그러면 LG생활건강이 더 비싸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실제 그러냐?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LG생활건강은 발행된 주식수 수 양이 작아서 한 주에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거고 거래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게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66,300원이라는 얘기는 한 5년 전 가격으로 얘기하면은 한 330만 원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 한 주에 얼마인지 주당 단가는 의미가 없어요. 이 회사의 가치를 보려면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시가총액은 주당 단가의 총 발행된 주식 수
이걸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우리가 그 곱하고 앉아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 네이버 증권에만 들어가도 시가총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HTS 어디를 들어가셔도 시가총액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해당 기업의 가치는 시가총액으로 본다. 참고로 애플이 시가총액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부터 할까요? 코스피의 시가총액 전체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참고로 삼성전자 한 400조 언저리, 오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00조 언저리일 거예요. 전체가 코스피가 한 2000조가 좀 넘어요. 근데 애플이 얼마인지 아세요? 애플 혼자 2000조가 넘어요. 테슬라가 1000조가 넘었다가 지금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 지구상에 있는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씩 읽어보시면 주당 순이익도 있고 주당 순자산도 있고 뭐 밸류에이션 PER, 이 PER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PER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 한 해 100억을 벌어요. 근데 그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니까 1000억이에요. 그러면 이 한 해 버는 이익의 배수, 승수가 얼마냐? 10이잖아요. 시가총액이 1000이니까. 요 10이라는 숫자를 PER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용해요. 얘는 PER이 몇 배야?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는 10배 미만이고요. 테슬라 같은 회사는 거의 100배에 가깝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억을 벌어도 어떤 회사는 시가총액이 1조고 어떤 회사는 시가총액이 800억이에요. 똑같이 100억 벌을 때.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는지는 뉴스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이슈예요. 요 다음 페이지가 그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테슬라하고 현대차를 비교했는데 현대차하고 테슬라의 이익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시가총액은 현대차가 40조고 테슬라가 1000조니까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테슬라가 왜 이렇게 가치평가를 많이 받을까 이거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일 거예요. 왜 이렇게 얘가 많이 받고 있지라는 걸 고민을 하시는 그 시작이 굉장히 좋은 투자일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여의도 시장에서 저한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던 형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일단 아까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첫 번째가 내 스타일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스타일. 내가 향후에 투자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게 거창하게 뭐 거액을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돈 투자하는 거죠. 내 돈 투자하는데 투자자가 되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스타일이 한 종목이든 한 펀드든 사면 내 의사결정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우리 시장에서 저희들은 인베스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걸 사서 한두 달 안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는 거겠죠. 두 달 안에 나오지 않으면 이걸 얼른 손절하고 나오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투자를 해서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한 두 달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트레이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당일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스캘퍼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해요. 나한테 적성에 맞는 게 있어요. 저보다 스캘핑 되게 잘하시는 일반인들도 훨씬 많으실 거거든요. 저는 스캘핑 못해요. 들어가면 오늘 내가 아침에 난 아침에 저가에 사서 오후에 고가에 팔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성공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는 해보면 난 이게 나한테 적성에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투자가 됐든 종목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스타일이 뭔가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그게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펀드 같은 것들을 투자해서 내가 세상 뉴스에 관심을 갖는 것 요게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장해 가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길을 찾게 되는 것이지 어떤 명확한 정답인 방법론이 존재하진 않아요. 아까 사전 질문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이 방법론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답이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정답은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스스로. 아, 난 이 길을 해보니까 요 방식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오늘 좀 문제도 있었고 긴 시간이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뭐 질문 있으시면 또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2부 질의응답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회차까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현장에서 많이 적어주신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이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타이트하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전에 했던 질문들과 좀 섞어서 진행을 하긴 할 건데요. 사전에 질문에 좀 비슷한 것들을 좀 한꺼번에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강의 때도 나오긴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좀 많이 나왔던 게 건강한 투자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투자. 그러니까 건강한 투자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투자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구성해야 되느냐,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청년이 쉽게 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셨는데, 네. 이건 한 번에 좀 모아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한번 여쭤보고. 네. 일단, 건강한 투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건강한 투자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일단.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윳돈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여윳돈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에 들어가도 되는데 내 정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의 투자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년은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영끌해가지고 뭘 이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한 방에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때는 브랜드 이미지도 지금보다 훨씬 더 고급졌었고, 그래서 관심이 가서, 아, 이게 외국 브랜드인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옷가게도 찾아가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내 브랜드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걸 찾아서 그 기업, 해당 기업에 가보기도 했었고, 근데 해당 기업에 가보시긴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가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이 분기 실적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보면, 아, 실적이 계속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아, 내가 시장 반응도 한번 내 나름 평가를 해보고 실제로 이 기업의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팩트로 확인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에 아까 뭐 PER, PBR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PER 몇 배 이하는 좋아요, 나빠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PER이 90배가 넘어도 여전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회사는 PER이 5배인데도 나쁜 회사라고 생각, 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내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런 회사나 기업, 산업이 성장할 것 같다, 그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뭐 관심을 갖고 있고 향후에도 10년 정도도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소산업 같은 것들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 찾아보게 되는 거죠. 네, 관심 분야를 얘기해 주시는 바람에 이 질문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차장님의 현재 보유 주식은 뭔가요? 라고 개인정보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종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수소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뭐 해외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 관련해서도 저는 아까 제가 강의할 때 초반에 코인을 믿지 않는다, 비트코인 같은 거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코인신의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인들이 막 생겨나니까 관심을 갖기는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건 사실 용처가 없잖아요. 이건 사람들의 신뢰로 만들어진 가치거든요. 그래서 테라나 루나 같은 것들도 그런 걸 타겟해서 목표해서 만들어진 코인일 텐데, 그런 것들은 실패했죠.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이제 신뢰를 형성해서 그 자체가 가치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아서 코인 관련된 기업들, 코인 자체보다는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나 산업들 이런 것들 관심 가지고 종목들 찾아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비가 솔깃하고 마음이 술렁이고 계실 겁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 강의 때 얘기해주셨습니다. 네. 네, 사전 질문 또 하나 드리면요. 현재 적금과 투자를 0.5대 1의 비율로 하고 있는데 요즘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조만간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중을 이대로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누군지 찾아야 돼요. 왜냐면 이건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조만간 위험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라고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왜 위험하다고 시장이 얘기하는지 그러면 나도 정말 그 생각에 동의하는지 이게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은행 뷰도 그렇지만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죠.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지금은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얘기가 어려운가요? 어쨌든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위험하다, 뭐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거는 현재의 상황이고 우리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는 현재 말고 향후 미래, 지금보다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거니까 그 차원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현재 적금과 투자 1대 2 아닌가요 이거? 0.5대 1인가요? 1대 2, 1대 2가 되네. 이거는 적금이 용처가 있으신 거면, 목적이 있으신 거면 유지하셔야죠. 다만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하면 저는 일시적으로는 지금 같은 리스크 상황에서는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비중을,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시장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니까. 시장이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막 장밋빛 뉴스가 막 만발할 때라고 하면 더 늘리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은 시장이 많이 빠져있고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니까 좀 늘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이 좀 유사한 게 두 개를 한꺼번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네. 안전하고 수익이 보장이 되는 투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라고 사전 질문이 주셨고, 현장에서는 요즘 같은 하락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런 시기에 인버스 장기, 단기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인버스 아시는 분은 좀 뭔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 숨은 고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아무도 안 하신다 그러시더니 비웃고 계신 거 아니죠? 일단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대출 금리는 높고요. 은행 뭐 예적금 금리는 낮죠. 그래야 은행이 먹고 사니까요. 근데 안전하고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 있겠습니까? 예금과 적금 같은 것들이 원금 보장되는 상품들의 거의 유일한 상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영역으로 가면 투자 자금이 많은 기관단이나 이런 데로 가면 이제 뭐 채권 같은 것들 중에서도 만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특정 이유를 보장하는 그런 채권들은 있죠. 근데 우리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초보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금이 보장되거나 안정적으로 상승한다거나 뭐 그런 개념으로 투자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변동성은 언제나 있을 거고 그 변동성을 내가 감내할 만큼 좋은 펀드인지 좋은 주식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안정성만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채권들을 사게 되거든요.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을 사게 되는데 실제로 채권형 펀드는 마이너스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채권형 펀드가 최근 한 1년 한 6개월 수익률 보면 마이너스가 많이 나 있어요.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채권도 마이너스 난다는 거를 뭐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우리 젊은 새내기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방향으로 투자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네. 하락장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것도 아까 드린 답하고 같은 맥락인데 하락장이 지속된다는 의미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변동성이 있는 장세는 지속이 되겠지만 하락장의 마무리 단계에는 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시장이 싫어하는 거는 악재의 크기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큰 악재가 나오냐.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잖아요. 체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악재의 크기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모르는 새로운 악재가 튀어나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악재들은 이미 인지한 이 악재들은 다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것들이 이제 점점 영향력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는 그때 뭘 사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하락장으로 갈 거라고 결론 내리고 이 시장을 안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시기에 인버스 장단기 투자 인버스를 아시는 분이 저 비웃고 계셨다는데 인버스라는 거는 시장이 빠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신 건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거의 강의하듯이 계속 저희가 질문을 답을 드렸는데 네, 몇 개가 좀 남아있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사장님을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또 질문 중에 원자재와 금은 고갈될 텐데 가치가 네. 왜 올라가지 않는지 왜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자재와 금은 고갈될 텐데 가치가 왜 올라가지 않느냐고요? 고갈이 되죠. 원자재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근데 수요를 생각해보시면 원자재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뭐 만약에 곡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최근에 미국의 스타트업 중에 가장 평가를 높게 받는 밸류에이션 평가를 높게 받는 기업들이 대체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평가를 높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대체재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고기도 비욘드미트라는 회사가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저스테이크라는 회사 그러니까 계란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식품들이 만들어지고 대체자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원이라는 광물 자원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채굴을 해서 계속 그 채산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사용하는 양은 그렇게 우리가 캐낼 수 있는 양에 비해서 그걸 걱정할 정도로 적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년 채굴을 하고 있는데 석유도 우리가 산유량이 고갈될 거라고 1990년대에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에서 쉐일 오일이라는 게 새로 발견됐어요. 쉐일층에 껴있는 오일들이 발견되면서 미국도 굉장히 많은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만큼 뽑아내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체재들이나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고 이런 애들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좀 불만인 것 같은데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이런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영역이어서 그러니까 가격이 얘네가 그런 투기 수요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공급과 수요만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면 공급을 잘 조절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갈 때 투기 수요가 붙으면 가격이 일시에 올라가요. 일시에 거의 수직으로. 그러면 실제 수요가 증가하는 것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것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했잖아요. 그러면 실물 경제에서는 우리 그만큼 안 쓰는데 가격이 한 4년 동안 빠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실제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얘네들도 장기적으로 한 30년 보면 부존량이 줄어들어서 조금씩 가격이 올라갈 개연성은 있죠. 근데 이런 자산들의 특징이 이렇게 가격이 일시에 반영되고 장기간 그 균형 가격으로 찾아가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약간은 뭐 틀린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무엇인가요? 예, 보통 재무제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재무제표 중요하죠. 이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재무제표를 막 분해해가지고 뭐 듀폰 분석이니 뭐 ROE를 어떻게 쪼개가지고 뭐 볼 거니 뭐 굉장히 다양하게 보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저는 주식, 그러니까 기업이잖아요. 기업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장 그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업이 성장하냐, 성장에 대한 이 정성적인 판단이 일단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의 전문 투자자로서 이 성장주만 보지 않고 성장이 멈춘, 성장이 사라진 이런 현금이 쌓이는 기업들도 봐야 하는 때가 있어요. 전문 투자자들에게는, 펀드를 운용하는 분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서 이 적정 밸류에이션보다 떨어져 있을 때 사가지고 이게 적정 밸류에이션 올라왔을 때 팔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품이 들거든요. 이건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이 회사가 정성적으로 봤을 때 내 판단에 성장하는 회사냐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인 거지, 재무제표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성장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당장 자본 잠식이고 뭐 자본 상태가 너무 엉망이다, 그러면 다시 판단해 봐야죠. 그러니까 투자회사 결정을 하기 전에 재무제표는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이 회사가 재무적인 그런 이슈로 향후 2, 3년 안에 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주 투자의 제1 요소는 아니다. 일단은 그 회사가 성장하는지에 대한 판단 먼저 하시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시기 힘든 걸 모셔서 자꾸 끝까지 보고 있는데, 네, 앞 조금 나오면 넘을 것 같긴 한데, 요 네. 분은 뭐 차장님 답변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대구 전매 지역 해제 가능성이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명확하게 답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구 두 번째였습니다. 제가 부동산은 일단 전문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 전매 지역이 어딘지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행내 부동산팀이 따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엔 좀 부족함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부동산팀을 한번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개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분은 좀 구체적인 걸 해주셨는데, 은행에서 중국 펀드를 추천받았는데, 네네. 해당 펀드가 원금 회수가 어려울 정도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이후로 커졌는데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예요. 펀드 가입하신 분들 있으시네요. 아까 없다 그러셨는데 성공을 안 하셔서 저는 안 하시네요. 괜찮다니까요. 저 최근에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올 초부터 적립식으로, 그동안에는 그냥 거치식으로 펀드들을 갖고 있었는데, 적립식으로 사기 시작한 펀드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중국 1등주 펀드라는 펀드하고 하나는 수소경제 펀드를 적립식으로 사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기 시작했었던 타이밍에도 뭐 수익률이 엉망인 상태였었지만 지금도 빠지고 있는, 뭐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펀드나 투자 자산을 언제 살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얘가 너무 시장이 좋아서 막 날아가고 있을 때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면 언제 살 건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중국이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시장을 한 번 더 빠뜨렸던, 이건 뭐 중국 본연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국이 공동부유론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시 사회주의 국가는 안 돼,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데, 공동부유론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굉장히 엄청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인구 17억 중에 6억 명이 넘는 절대 극빈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중국의 소비시장이 가장 이 글로벌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가 뭐라 그러든 바이든이 뭐라 그러든 제일 큰 테슬라 공장을 상해에다 갖다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내 판매량이 트럼프 그 테슬라 주가의 가장 큰 키팩터이기도 하고, 근데 이 6억 명이 중산층으로 올라온다고 상상을 해보면 얘네들의 이 컨슈머 파워는 훨씬 더 강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언제가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거는 뭐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 이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저는 일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저는 사고 있어요. 중국이 실패했다, 결론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슬러기샷에서 중국 1등권도와 수소원이 3개가 나왔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 한 말씀 있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네.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해야 할 것과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자격증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시험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다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그 되고 나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요건인 거고 펀드 매니저가 되는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아 요렇게 펀드 매니저가 되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한 루트는 정석적인 루트는 증권사 리서치에 처음 입사해서 리서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운용사로 이직하는 게 베스트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길은 굉장히 좁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길은 뭐 1년에 거의 10명도 안 뽑을 거예요. 전체 그 여의도 시장 통틀어 가지고 굉장히 좁은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고민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꼭 길이 한쪽으로만 나 있진 않거든요. 양옆에서 들어오는 길들이 존재해요. 산업에 있다가 뭐 제약사에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펀드 매니저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뭐 현직 의사였다가 갑자기 펀드 매니저 하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죠, 보통. 그러니까 내가 펀드 매니저로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만약에 도전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펀드 매니저로서 통용될 수 있는 내 실력을 갖췄는지 내 스스로 내가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도전하면 뭔가 길이 보여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그 베스트 코스 여기로 가는 길이 베스트지만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좁고 저도 그 길로는 못 갔어요. 저도 이렇게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길이 하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에서 직접 컨택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서 이 운용사로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증권사 리서치로 오시거나 해서 거기서 타고 뭐 매니저가 되신 분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저는 구하면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진행자 화면 화장실도 여쭤보고 하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질문 주셨는 건 다 많은데 좀 지나겠지만 그래도 제일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 해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다들 이 늦은 시간에 피곤하신 시간인데 다들 저부터도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고 피곤하신 시간인데 이렇게 다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후배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제 좌우명이 영어에서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하긴 했는데 Seek, then you shall find 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구하면 뭔가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구하면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매니저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다른 일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내가 진짜 이걸 열정적으로 뭔가를 원하고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아 길이 뭔가 보이더라. 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시대이고 어려운 시기이고 임에도 그럼에도 구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희망 갖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끓이시면서 가족들을 이렇게 끓이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